윤성아, 답 적어. 아, 윤성이 답 먼저 쳤어야 되는데. 상목 여보고 뺏기게. 자, 답 확인해 봅시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저번에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이 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지역? 요게 지역이고. 요게 뭐죠? 빈센트가 이름이고. 반 고흐. 고흐에서 온 고흐 출신인 반의 빈센트인 겁니다. 됐나요? 반이 반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은 있죠. 전부 다 어디 출신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름 중에 맥도날드 이런 이름이잖아. 야, 맥도날드가 사람 이름이지. 사람 이름 따서 지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맥은 뭔 뜻일까요? 이 맥은 누구 뒤의 사람의 자식이다. 도날드의 자식인 누구 이런 식이다. 그렇지? 성이 맥도날드라는 것은 도날드 씨의 후손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되네. 자, 그럼 가봅시다. 빈센트 반 고흐는 동격이죠. 유명한 더치 어느 나라고? 더치를 모르나? 너만 거 아닙니까? 더치. 당연히 유럽이죠. 윤성이 딴짓하고 있다, 저. 사라졌다. 봐라, 아오. 윤성아, 더치 어느 나라고? 더치 어느 나라입니까? 더치 커피. 노르웨이. 더치페이. 아, 네덜란드. 자,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되겠습니다. 화가인 고흐는 칠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중에 몇몇을 되겠죠. 페인팅즈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아를에서 그렸다 하게 되겠습니다. 아를. 쌤 여기 가봤는데 그 밤의 카페라는 작품 알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밤의 카페. 그 카페를 쌤이 가봤지. 근데 낮에 갔어요. 그래서 낮에 가서 그 분위기가 전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맞나? 하면서 그죠? 했는데 거기 맞다라고 이제 뭐 인증 뭐 그런 무슨 그림 판때기가 있더라고. 근데 밤에 가야지 느껴지지. 낮에 가니까 한 개도 모르겠더라. 자, 그다음 가봅시다. In the south of France,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옆 지역에 있습니다. 아를에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However, 그러나 he was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애가 상태가 마셔갔죠. 정신적으로. During 전치사, while 접속사. 뒤쪽에 뭐 있습니까? 주어 동사 이게 낚이면 안 돼요. 여기서 끊기는 거야. 됐죠? One of his most moments of madness. 그의 미친 순간들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during이 맞겠네. 그는 공격했습니다. 그의 친구. 그 친구가 누굽니까? 고갱 되겠습니다. 홀 고갱. 고갱 그림도 엄청나게 비싸. 고흐 그림보다 고갱 그림이 더 비쌀걸? 아마. 자, 그 다음에 in another, the other 차이점 뭡니까? another은 하나 더, the other은
그렇죠. 나머지 마지막 하나. 그죠? 두 개밖에 없을 때 the other 써야지. 여기서는 미친 순간 여러 번이잖아. 그죠? 그래서 another moment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미친 순간에서는 그는 그의 귀를 잘랐어요. 반 고흐는 놓았다, 놓여졌다. 정신병원에. 놓여진 거죠. was put. 그렇죠. but 하지만 he did not get any better.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7월 27일 일요일 1890년에 빈센트 반 고흐는 총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옥수수 밭으로 갑니다. and 동사 3번 뭡니까? shot 나오는 거죠. 지 자신을 쐈다, 자살했다 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La triste duha.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라고? 슬픔이 계속될 것이다. 되겠네. 알죠? 슬퍼요. 이 소리 하면서 자살한 겁니다. 되네. 자, 한 문제만 더 가봅시다. 밑에 한 문제만 더 가봅시다. 20번 가보자. 20번 가봅시다. 윤성이 머리 저기 쳐박고 딴거 하고 있자. 부정도 안 하잖아, 저 봐라. 윤성아, 20번 빨리 풀어라. 딴거 하지 말고. 윤성아, 앞에 봐. 앞에 보는 척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죠. 포만 만져라, 윤성아. 응? 윤성아, 앞을 바라니까. 자꾸 딴짓하니. 상무가 답치지 말고 있어라. 윤성 먼저 치게 하자. 엔터는 나중에 쳐요. 윤상아, 문제 풀어라. 윤상아. 쓰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 얘기하게 하지 마라. 화면 좀더 내려라. 카메라 더 내려라. 윤상아, 카메라 더 내려봐봐. 왜또 내려가는데? 빨리 얼굴 보이게 해라. 야, 하나만 답해가 왜안 오시? 선생님, 저 좋은 것도 사라졌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저. 아우. 진짜, 나 지금 문제 안 보여, 더 있나 몰라서.
암때나 막 치고 있다, 또. 자, 저 연기하려고, 맞지? 제일 마지막에 투런, 요거만 딱 먼저 적어놓고. 앞에가 다 나가려고 한 것처럼. 상무가 니 있는 거 쳐봐라. 자. 그러니까 틀린 거지, 니가. 그렇지. S도 빼고 R도 E로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나마 와, 정말 지한테는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완전 엄격하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The discovery of two more moons around Pluto. Pluto 무슨 행성? Pluto가 어딥니까? 그렇죠. 명왕성 주변에. 플루토 보통 좀 이렇게 명왕성이 제일 바깥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왕따 이미지 뭐 이런 거일 때 플루토를 쓰는데. 너는 핵, 니는 핵인싸 아이가? 뭐 이렇게 샀나? 자, 버리자. 자, 두 개의 더 많은, 두 개보다 더 많은 달의 발견은 되겠네요. Had raised, 높였다, 뭐를?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뭐와 같은 질문들? 의주동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 되겠네. 어떻게 그것이 세 개의 달을 가질 수 있는가? 한 방에. Though, despite, 뒤에 봅시다. 그것의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Despite도 가면 되겠네. Scientist, 과학자들은 are already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 가지 생각은 is that 접속사. 큰 물체가 fell into Pluto에 떨어졌다는 게 되겠습니다. 콤마 뒤에 뭐라고? ing죠. 왜 브로크 했니 너? 브레이킹이 이제 아예 되겠습니다. 콤마 안 보였어요. 콤마 안 보였어요. 에이, 저. 그럼 상무 외에 꺼요, 명상. 이게요. 야, 끄지 마라. 빨리 유성아. 저 씨. 빨리 켜라, 상무기. 아, 내가 켜야 되네. 자, 봐, 윤성이 켜라. 꺼져 있는데. 빨리 켜라, 상무기. 윤성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자, 그 다음 봅시다. 행성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거대한 물체가 플루토에 떨어졌답니다. 수십억 년이 흐른 후에 돌면서 플루토 주변을 그 조각들은 could have come together, 뭉쳐졌습니다. 뭐 하려고? 달이 되려고. 근데 뭉쳐져서 달이 되었다. 결과가 되겠네. Another 뒤에는 무조건 뭡니까? 단수죠. 단수니까 S 빼고 R도 뭘로 바꿔요? Is로 바꿔줍니다. 네, 접속사네요. The two little moons, 두 개의 작은 달은 were originally, 원래는 작은 소행성이었습니다. 플루토의 궤도 안으로 땡겨진 되겠네요. PP형이 되겠습니다. 되죠? Astronomer, 천문학자들은 믿습니다. That the moon, 달의 궤도, 플루토의 달의 궤도가 will allow, 허락해 줄 것입니다. 지각사역 아니죠. 그러니까 to run 가면 되겠습니다. 플루토의 사이즈랑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되겠네요. 되죠? 이 지문 자체가 뭡니까? 옛날 지문이야. 옛날 지문이니까 뭐예요? 이 소행성 모시기로 바뀌기 전에 나왔던 문제겠지, 이게. 그죠? 소행성 모시기로 바뀐 게몇 년도지? 소행성으로 바뀐 게 언제더라? 뭐지? 플루토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인터넷이 열나 느리네. 상무이 지금 딴거 하고 있어요. 안경이 비쳐요, 지금. 아, 2006년이면 근데 미트라고 있어요, 뭐 지금. 2000 지금 여기 웨이플. 소행성 웨이플 잠깐.
2006년 아니, 만나. 뭐 있는데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메이플. 장난치나. 안경 여기에 메이플이 뭐 미치노. 상목이 얼굴 살벌하네 오늘. 어? 아이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막 우리가 중급 문장이 몇 번이었죠? 한번 보자. 300번이가 이제 이 책도 4분의 3이 됐구나. 300번. 한번 보자. 어덜리스치 하이패트푸드 고지방. 어 유승이 나갔노? 죽을라고 저게. 보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이거는 했고 샌드 보내줬다. 소비자들은 권리를 얻을 권리. 어 이거 했네? 법이 통과되어질 필요가 있다. 301번부터 310번까지네. 301번부터 310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1번부터 310번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주 주중에 2시부터 4시 사이에 한번 잠깐만 너가 주중에 보강을 할지. 윤성아 숙제가 301번부터 310번까지입니다 중급 문장 연습 알겠죠? 310번 31번이라고 나와. 저 또 나간다 저도. 아오 그리고 또 또 뭐였지? 주중에 할지 아니면 수업 연결해서 할지를 모르겠나. 야, 연결해서 하는 게 더 낫나? 연결해서 좀 더 하고 연결해서 좀 더 하고 그죠? 다음 주 중에 보강 있다. 보강하는 방법은 문자로 새로 보내줄게. 알겠지? 그리고 단어장으로 이동해야지. 단어. 단어치로 이동해야죠. 탈주하지 말고. 단어. 저렇게 탈주를 하나? 단어를 쳐야죠.